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이제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어, 용문면 중원리에서도 사실은 가장 유명하고 좀 어, 가장 고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 되겠습니다 이 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휴먼, 아, 휴메인하우스라는 어, 업체에서 어, 2차로 분양을 했던 단지 내에 있는 예, 네, 그런 주택입니다. 최초 분양가도 굉장히 좀고가의 분양을 했었고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음어 고급 자재와 좀 특이한 자재들 많이 사용했고요. 어 퓨전 한옥이라고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네,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MBC에도 방송을 몇번나몇 몇 차례 나왔었던 네. 그런 단지입니다. 자본 매물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쪽 도로가 이제 메인 도로예요. 메인 도로 보시면 약한 5m, 6m 정도 되는 도로 진입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요. 경사가 없습니다. 아니, 평탄지입니다. 평탄지고 본 매물은 단지 초입에 거의 첫 번째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어,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이렇게 오시면 메인도로 따라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물을, 어, 어, 이렇게 꽃에 주고 계시는데, 어, 우측에 코란도 차량 있는 쪽에 이제 전용 주차 한대 이렇게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 차가 지금 담벼락 쪽에 이렇게 주차를 했잖아요. 이 앞에 주차를 여유롭게 하시면 뭐 3대에서 4대 정도는 충분히 예,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손님이라든가 자녀분들 오셔도 뭐 주차 공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돼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그숲 속에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어 소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은 그대로 좀 살려 가지고 이렇게 음 애초에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조경 부분도 그렇고. 어 일단 조경 부분 그다음에 석축돼 있는 부분도 돌담으로 다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담이 다 이렇게 돌담으로 하나하나 쌓아 가지고 어 시공을 했고요. 예. 네. 이런 부분 좀 눈에 많이 띄고, 일단 제가 주차장 쪽으로 해서 또한 번, 한번쑥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주차장도 자연석 디딤석으로다 이렇게, 예,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예, 네, 뭐 군데군데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조경, 사장님께서 조경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뭐 실거주하시면서,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아 정말 예쁘네 수목원 같습니다 느낌이 살짝 수목원 같고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작은 별채가 이제 황토방이에요 아, 황토방인데 아, 굉장히 면적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내부 보여드릴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황토방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쪽 황토방 앞에 이제 구둘이 있기 때문에 구둘도 이렇게 있고 어 좌측에는 지금 강아지 집이 개 집이 이렇게 두채가또 있는데 예전에 좀 개를 반려견을 키우셨던 것 같아요 예, 현재는 보이진 않는데 예, 이쪽에 또 어, 텃밭으로 이용을 또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보금자리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어,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이쪽에 구들도 굉장히 크죠 예, 가마솥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작 여유롭게 여유있게 이렇게 또다 어 정리해 놓은 부분 네. 보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바로 그냥 내부 보죠 뭐황토방 네. 내부도 보시면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어 문하고 안쪽에 또 열기가 셀까봐 압축도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도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들어가시면은 전반적으로 네 황토 느낌이 예, 황토 냄새 많이 나고 다 한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아, 루바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어, 한세명네명 정도는 여유롭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 오시거나 하시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좀 창고로 어, 좀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 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자 별채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메인마당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 나무하고 화단하고 어, 또 자연석하고 항아리 이렇게 또뭐 야외등이라든가 조화롭게 굉장히 잘돼 있어서 예, 네, 요 부분이 좀 눈에 확 띄고요 마당도 굉장히 넓습니다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마당도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넓죠. 주택의 전면에 이제 데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돌 마감, 그다음에 지붕은 이제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일단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잘 관리된 조경, 정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근데 오시는 분이 좀 부지런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부지런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뭐 그렇고, 군데군데 뭐 하나 흠 잡을 만한, 네, 뭐 그게 없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또, 고추도 심어 놓으셨고, 파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도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아마 이쪽에 제가 알고 있기는 모터 가동하면 물이 쫄쫄쫄쫄 나올 겁니다. 이쪽에서. 예, 네. 나오고, 우측에는 이렇게 석재 테이블과 예, 그리고, 요, 뭐라 그러죠? 예, 요거 하여튼, 예, 해놓으셨어요. 예, 바베큐장을 또 꾸며놓으셨어요. 요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어, 이렇게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어,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고, 추가적으로 설치하신 것 같고요. 석재 테이블, 예, 이렇게 또 있고, 저기, 예, 그릴도 좀 특이하게 생긴 게또 있고요. 뭐, 어쨌든, 볼게 많습니다. 스모건 같아요. 스모건에온 듯한 느낌. 여기도 화단 이렇게 보시면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다 네임도 다 이렇게 다다 네. 다 이렇게 있어요. 다 꽂아 놓으셔가지고 아, 굉장히 예쁘네요 정원이. 예쁘게 잘 됐고 여기 음뭐 화덕 느낌의 약간 그릴 같습니다. 굉장히 대형 그릴 또. 놓으셨고, 주택의 뒷부분은 뭐 별거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바닥은 다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 담벼락 고기와 고벽들로 시공이 다돼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쪽 부분도 다 이제 창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깔끔하게 돼 있고 아, 일단은 주변 외관이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고요 집 내부도 제가 미리 봤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좀 어, 높았습니다. 높은 만큼 좋은 자재, 예, 그다음에 예쁜 조경이 또 있어 어, 자랑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모님께서도 거의 분양가 그대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이 정도면은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단지 내에선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외관 다 둘러보셨구요 어,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채의 황토방은 제가 보여드렸고 어, 본체 내부 바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현관문 보시면 원목으로 굉장히 어, 두꺼운 원목으로 제작되어 있는 요, 요 현관문 좀 눈에 띄구요. 좀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전실 이 있고요, 바닥에 자연석 타일 마감되어 있고, 우측에 이렇게 하얀색 신발장 마련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부는 루바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네 그런 마감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중문 역시 원목으로 된 이런 창으로 돼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 보시면 기와하고 와이드 벽돌로 이렇게 또 아 일일이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쁘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마감이 마무리가 내부, 내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좀 굉장히 좀 시공하셨을 때 아무래도 시공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요거 일일이 다하시려면 그죠 예 그리고 우측에 이제 안방 있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코너 창이라든가 이런 창호도 시스템 압축도로 어다돼 있는 부분 예 그리고 메인 조명은 또 현대식으로 이렇게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부분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붙박이로 수납장을 이렇게 다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 하나 하나가 그냥 예쁜 또 디자인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과 메이크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안방의 욕실입니다. 안방의 욕실은 단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단촐하게 되어 있고요. 건식으로 돼 있어요. 세면대랑 변기만 딱 있는 예, 그렇게 조촐한 예, 화장실 또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요. 바로 나오셔가지고 가시면 네 바로 거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거실 같은 경우 보시면 어, 1층 이제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메인 조명, 샹들리에 조명과 그 다음에 천장도 이렇게 보시면 대들보 석가래끔 석가래 느낌 나게. 예. 좀 퓨전 한옥틱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에어벤트 또어 집이 숨을 쉴수 있게끔 아무래도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에어벤트 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지금 붙박이로 어 이렇게 장식장 다 붙박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예 볼수 있고요. 일단은 전면에 창을 보시면 아이거 시스템 창인데 압축도어입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요? 단열이라든가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목조주택에 빠져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또 빠트리지 않고 압축도로 시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도 참 신경을 확실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시공업체에서 창도 통창으로 굉장히 크고요 크게 돼 있고 이쪽 벽면은 또 벽돌 마감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퓨전 한옥틱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1층 공용 욕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샤워부스 뭐 이렇게 무난하게돼 있고 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를 조금 고급 타일로 쓰셔가지고 습기가 빨리빨리 어 건조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음 고가의 이제 타일을 이렇게 어 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수납장, 네 장식 장겸 수납장 이렇게 또. 구비가 돼 있고요. 이런 공간 공간 하나 하나가 참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자 거실을 지나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이렇게 주방은 또 약간 북유럽틱하게 예 꾸며져 있고요. 천장은 또 한옥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퓨전틱하게 돼 있고 어 이쪽 벽면은 또 벽돌 마감 돼 있고요. 예. 이렇게만 보시면 음, 그냥 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만 우측에 또어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넓은 공간 마련돼 있고 바닥 타일 마감돼 있어서 물청소하기 쉽게 돼 있고요. 어또 선반도 두개 정도 짜 가지고 이렇게 또어나아 놓으셨네요. 네, 굉장히 넓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구비하고 있는 주방. 자요렇게 한번 보셨고, 주방 좌측에는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네, 아담한 방두 번째 방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나 창호 압축도로 시스템 창호 시공 되어 있는 부분 볼수 있고요 네다 보셨습니다 본체 다 보셨고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요 방두개 2개, 욕실 두개 2개, 거실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네, 이렇게 꾸며져 있고 별채는 네, 황토 찜질방 네, 이렇게 또 별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진 정원 네, 정말 숲속에 수목원을 어, 내 앞마당에 두고 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집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어, 굉장히 예쁜 퓨전 한옥 느낌의 예, 그런 단층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세컨하우스 보다는 아무래도 실거주 하시는데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관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 하시는 분들 이거 예, 방치되면 풀 금방 자라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좀 오셔가지고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원래 뭐이 단지만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예, 가격은 다 요정도 할 겁니다 요정도 할 거고요 다더 비싼 집들이 훨씬 좀 많아요 예, 그래 가지고 네뭐 어쨌든 뭐 여기 뭐 보시면은 중원리에선 가장 고급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네, 그런 단지 내에 있는 매물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이제 덜 날씨가 너무, 너무너무 너무 더운데, 예, 건강 유의하시고, 예,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